다음 볼까요? 아이브 사이버레카 강경 대응. 이게 뭐냐? 유튜브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예 잡는데요. 누굴 잡느냐? 아주 유명한 그 개악질 채널. 예. 그 아이돌판의 어떤 뻑과 같은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탈덕수용소야. 탈덕수용소. 아이브 장원영 나올 때마다 계속 깎아내리고 뭔가 이 얘가 난 사실 장원영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 카리나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데 뭔가 너무 어린 이 장원영이라는 이 저 아이브 멤버한테 너무 좀 조그만 행동 하나, 제스처, 눈빛, 뭐 입모양, 응? 말투 이런 거 사사건건 하나하나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자꾸 살을 붙이는 거지. 거기다가 주관적인, 매우 주관적인 해석들, 날조, 선동, 사람 하나 병신 만들기 너무 쉽다, 쉬워졌다. 예. 아주 정말 역겨운 채널이에요. 탈덕수용소. 예. 사람 깎아내리려고. 분석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아니 난 최근에 장원영 그 어린애 보고 피하는 그 짤 보고 나는 사실 뭐 크게 동요되지 않던데? 그거 가지고도 이제 장원영 인성을 언급하고 아주 조그만 거 하나를 보면 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 족 같은 속담 있잖아.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 안다.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 어떻게 열을 알아? 씨발 하나를 봤는데 하나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예상 가능해? 예측 가능해? 인간의 어떤 심리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그 사람을 분석할 때 변수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인데 그 말을 되게 이상하게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 찾아봐봐. 짤, 랄프야. 예. 이게 한 거. 자, 볼게요. 장원영.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괴롭혔던 그 수준. 장원영이 그 아이브 뭐 1,2,3 아이브 마지막 회에서 항상 어렸던 안유진 언니가 벌써 커서 어른이 되고 리더가 되었다는 게 뭔가 서운하다. 그냥 좀 동생으로서 치기 어린 그런 투정 같은 건데 이걸 아주 악의적으로 해석해갖고 편집을 해갖고 장원영이 안유진의 리더 자리를 질투하는 것처럼 조작해가지고 근거 없는 불화설을 만들어내고. 둘은 너무나도 끈끈하고 가장 의지하는 멤버였는데 이간질했죠? 장원영의 몸무게가 43kg가 나간다라는 허위사실도 퍼뜨리고 키에 비해 마른 건 맞지만 출처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음. 장원영이 송지아를 따라한다고 악의적인 인스타 게시물을 짜집기를 또 송지아가 누구임?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얻었다. 하지만 실제로 장원영이 송지아보다 한 달 먼저 게시물을 올렸음이 확인이 됐다. 이게 팩트 체크도 안 되고. 프리지아. 그러고 나서 송지아가 짝퉁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자 제니를 따라하는 프리지아라는 영상을 올리는 등 일관성도 없이 여자 연예인들에 대한 이간질과 루머를 끊임없이 생성해냈던 게 그러니까 인간 악마. 그게 바로 현실판 악마가 있다면은 탈덕수용소라는 거지. 그리고 2004년생 연예인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식으로 썸네일에 스테이시의 멤버 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사진을 가져다가 눈만 가려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 그러니까 좀 또 짜집기를 했다는 거지. 아이브의 그 장원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그 흠집을 내려고 그 자기 인생을 갈아 넣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장원영이 뭐 했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거지. 그 개그맨 김기수님? 뭐 사생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사생팬이, 뭐 사생팬 자체가 뭐 좋은 의미는 당연히 아니지만 사생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예인 사진 채널 아트로 해놓고 계속 그런 것들만 올리는 거야. 어, 음흉하게. 이게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어. 사실 이게 유튜브에다가 협조 요청하면, 그 유튜브에서 욕하는 사람들 특징이 안 잡혀. 어차피 미국 통해서 저 구글에서는 사용자 정보 공개 안 해줘. 악플 달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어쩔 건데 이러잖아. 근데 정식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을 했고 그게 그 공문이 미국에 날아가고 미국에서 허락을 해줬어. 아, 이 새끼 존나 악질이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신상 공개 정보 요청 이거 받아들여라 해가지고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악플러들만 논았던 게 바로 유튜브 생태 시스템이었지. 어떻게 보면은 댓글 달고 그 뭐 족같은 뭐 되도 않는 소리 하고 팩트체크도 안 돼 있고 너무 사람 이렇게 막 몰아가고 이런 것들이 고소 성립이 된 거야. 그리고 뮤뱅 스태프들한테 무시당한다. 100일 기념 축하마저 간소하게 받았다며 악의적인 짜집기로 오마이걸의 아린과 비교하는 영상까지 만들고 있고 계속 주변에 이제 연예인들이랑 비교시키고 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장원영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어린애를. 이거 전부도 아니고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동안 업보 스택이, 이 탈덕수용소라는 채널에서 쌓은 업보 스택이 이만큼 쌓여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탈덕수용소의 그 주인장은, 채널 주인장은 누굴까? 유명 레카 채널 탈덕수용소의 채널이 폭파됐다. 안녕하세요. 탈덕수용소를 운영했던 박주아예요. 첫 영상 올렸을 때부터 제 채널이 해킹당할 때까지 제가 얼마나 악의적인 영상을 올렸는지 저도 잘 압니다. 저는 관종이었나봐요. 유명한 아이돌. 그러니까 뭔가 이 새끼도 얘기하는 게 이 세 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나도 뻔뻔하지 않아? 이었나 봅니다. 야, 이 씨발 네 인생의 주체는 넌데 이 개미친년아, 무슨 씨발 갑자기 귀신 들렸냐 이 개새끼야. 제가 관종이었나봐요. 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저는 관종이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지. 마치 조주빈 같네 씨발년들. 나 이런 책임감 없는 개새끼들 보면 진짜 모가지 비틀어 죽여버리고 싶어. 닭모의탕에 처가라도 시원찮을련. 그 어린애를 뭐 무슨 원한이 있다고 거기다가 제가 관종이었나 봅니다 이런 몇 줄로 씨발 네가 쌓은 업보 스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거기다가 장원영 까가지고 조회수 얻어가고 그걸로 또 호의호식했을 거 아니야. 이런 미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너무나도 개탄스럽고 인류애가 아주 그냥 상실된다. 정말 좀 인간 혐오 이런 게 생길 듯, 염증 날 듯. 장원영이 과연 탈덕수용소 모를까? 알걸? 그 멘탈 그거 멘탈 진짜 완전 갈려 나갈 텐데. 얼마나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얼마나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날조돼 있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얼마나 해명을 하고 싶었을까? 근데 자기 길만 앞만 보고 갔잖아. 그것도 대단한 거야 진짜. 이런 계약질들이 붙어 있으면 인생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장원영만 한 게 아니야. 이 탈덕수용소가 아주 유명해.
그래서 이 새끼랑 어떤 그 인생의 그 괴를 같이 하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 열등감 쌓여 있고 방구석에서 뭔가 이제 여자 연예인들 막 질투하고 조리 돌리고 고로시하고 이런 거에 아주 그 특화돼 있는 그런 유전자들, 이런 인간들끼리 또 뭉쳐가지고 이 채널을 성장시켰던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파민 중독이야. 유명한 아이돌, 배우 저격하면 그 아이돌 배우의 팬들이 보니까 조회수도 잘 나오고 수입도 쏠쏠하겠지. 칼부린 범인이랑 똑같네. 알고 다 저지르고 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난 관종이다. 당한 사람은 속 뒤집어질.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 정말 멀리해야 된다니까. 아무튼 보세요. 예상대로 조회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저는 쏠쏠한 수입에 맛이 들렸습니다. 제 영상에 나온 아이돌님들 그리고 배우님들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조회수에 미쳤는지 돈에 미쳤는지 아무튼 미쳤습니다. 말하는 거 씨발 와 와 나는 뭐 내가 피해받은 건 아니지만 내가 막 감정이입이 될 정도로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미친 인간 같아. 이게 사람을 칼로 쑤셔야만 살인이 아니라니까. 이런 채널들 특이 뭔 줄 알아? 자기 영상에 언급된 연예인 스스로 목숨 끊잖아? 영상 교묘하게 지워요. 지가 타겟되기 싫어갖고. 뻑가가 그랬잖아.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명예훼손, 누가 모욕죄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지 같은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디 좁은 땅에서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조그마한 사회에서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건데, 이 새끼는 돈에 맞들려가고 이렇게 했던 건데. 같은 부류야, 같은 부류. 제가 조회수에 미쳤는지 돈에 미쳤는지 아무튼 미쳤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비님이 제 채널을 안다고 관종짓하며 더욱 저격한 것. 방탄소년단의 비가 언급을 했군요. 그래가지고 비를 계속 깠군요. 예, 태도가 어쩌네 뭐가 어쩌네 어쩌네 하면서 자기가 무너뜨리기, 자기가 이제 연예인들은 무너뜨리는 그 자기만의 어떤 방식 이걸로 이 새끼 봐 우리 채널 언급해? 재밌네. 한번 해볼까? 기싸움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비 나온 영상들 싹 다 수집해갖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해석, 아주 주관적인 해석으로 근거도 없는 루머 유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도 괴롭혔죠. 제 채널 안다 관종짓을 하며 더욱 저격한 것 매우 그분께 죄송하고 있습니다. 비가 네 채널 언급한 게 왜 관종짓이야 이 싸갈탕 없는 개미친 도라이녀나. 이 사람 새끼가 아니네. 이 새끼는 생동 그 사고방식이 그래도 나와있네. 미친년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 야, 네 채널을 언급하는 게 왜 비가 관종짓을 한 거야?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발언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과 사진을 잘라붙여 과장된 허위사실을 만들어 정신적인 고통을 줬을 장원영님께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 같은 게 아주 그 거만하다고 느껴지네. 아직까지도 나는. 물론 오피셜로 회사에서 탈독 수용소 처벌할 것이다. 미국에서 수사 협조 요청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 새끼 잡을 것이다 라고 오피셜로 발표가 나니까 태세 전환한 것도 있고 아주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길 거부하는 새끼 같네. 이런 인간이 있었죠.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새끼 누구냐? 그뭐먼 기자였지? 그 있잖아. 김용호 기자? 김용호. 김용호. 아주 뻔뻔한 새끼. 연예인들 저격은 오지게 했지만 결국은 지는 어? 자기 아는 지인 변호사한테 무슨 정말 여자를 돌려 저기 하듯이 어? 자기가 만났던 애 소개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데 그걸 갖다가 거기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놀이개로 쓰게끔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스로 우울증 때문에 이제 스스로 목숨 끊었는데 그거 막 술자리에서 언급하면서 걔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애였어 이러면서 이런 얘기했던 거막 보면은 와 진짜 무섭더라니까 울분에 차오르더라 그런 부류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과 사진을 잘라붙여 과장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줬을 장원영님께도 죄송합니다. 주 타겟팅은 장원영이었던 거지. 그지?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B도 깠다가 누구도 깠다가 누구도 깠다가 그냥 올라오면 계속 애들이 보니까 그런 가식거리 자극적인 거에 중독돼가지고 도파민 중독돼가지고 이두 분을 제외하고도 제 영상에서 억울하게 허위사실과 악성루머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팬분들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제 채널이 해킹까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메일이 해킹된 것입니다. 이번 일로 채널이 없어졌습니다. 전 지금까지 저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지랄 빨고 자빠졌네. 이 와중에 이 시기에 어떤 네 채널이 아무한테도 영향을 어? 그 자기 채널에 아무런 그런 어떤 공격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었는데 하필 이때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채널이 해킹당했다고? 죽어라 이개 같은 년아. 진짜 죽어라. 진짜 편협하고 정말 끝까지 아주 그냥 치사하고 진짜 졸렬하고 옹졸하네. 인연은 면상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저는 고소를 달게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연예인분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부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튜버라는 부직업을 버릴 수 없습니다. 계속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목표와 방향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영상 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예인분들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정신 나간 년이네, 이거? 어? 아 참. 아니 뭐 씨발 캐치 미 이프 유 캔이요 뭐요. 남들한테 피해 존나게 주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다녔다가 나중에는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돼가지고 어? 그 분야에 있어서 위조지폐 약간 좀 전문가가 돼가지고 저 어?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갖다가 이롭게 쓰겠다 뭐 이런 거야? 그저 그냥 사람들 깎아내리고 사람 병신 만드는데 아주 특화돼 있는 인간이? 연예인들이 좋아할까? 얘 과거를 아는데? 박주하라는 년은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다. 마지막, 제 부채널로 돈을 벌지 않을 것입니다. 수익 광고도 없을 것입니다. 악의적인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기부하겠습니다. 2년가량의 범죄가 죄송합니다. 다섯 글자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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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할 줄 알았으면 이 씨발년아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지 말고 네 자신도 돌아봤어야지. 정신 나간 이 미친 개잡년아 쳐 죽일려나. 사람 같지 않은 새끼네. 와, 진짜 열받는다. 이런 인간들. 씨발 나중에 결국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야 그때서야 돌아보는 인간들. 이미 변호사랑 이야기했나 보네. 고소 먹고 본인이 행짓다 인정해도 손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나 봄.
그래서 자 탈독 수용소 고질적인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을 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서 악질들 징역 6월 취업 제한 성범죄 사이트 기재로 구형을 선고받게 한 바 있다. 예전에 1년 전에 그리고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서 탈독 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독 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하기에 이르렀고 그러나 공교롭게도 구글에서 정보 제공 명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무렵 갑자기 탈독 수용소가 해킹을 당했다면서 채널 내 기존 영상들이 삭제되었고 계정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며 사과 공지문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탈독 수용소는 당시 소속 아티스트, 아이브 멤버들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팬분들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 등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쉽에서 탈독 수용소 콕 집어서 사이버레카랑 끝까지 간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와 진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질병이나 어떤 뭐 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이나 이런 것들만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야. 주위에 거머리 같이 붙어 있는 그 음흉한 벌레들. 걔네들이 정신을 좀먹는 거야. 진짜로. 걔네들 특이 뭐냐면 결국은 저기 탈독 수용소 마냥 지 목에 칼이 들이워야 그때서야 죄송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는 고소 취하라는 거는 절대 없어야지. 40대 여자래요. 예. 네. 얼굴이 뜬다고? 구글에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네. 40살 넘게 처먹은 아줌마가 확실한 정보가 아니니까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좋은 그 시기상 좋은 이야기가 나온 그 유퀴즈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나 자신이다. 뭔 말일까요? 요즘 글을 읽는 큰 경향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 알고리즘이 우리를 그쪽으로 유도한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게 만드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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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보고 끝. 자기가 보고 듣고 믿고 싶어하는 것만 취하는 확증 편향이 발생하게 된다.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확증 편향이란 무엇일까? 이미 치우쳐진 생각에 확신을 주는 정보만을 취하려는 성향. 내가 마치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 주호민님 이야기할 때도 양쪽으로 이제 좀 그렇게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는 능력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이라든지 그런 걸 꼭 고수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저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
라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요즘 같은 사회에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쉽게 선동되고 쉽게 인터넷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내 신념이 돼버리는 그런 부류들. 이게 진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내가 취합하고 싶은 정보만 취합하게 되고 그것만을 믿게 되는 거지. 내 구미에 맞는 것만 계속 읽으면 나는 항상 옳은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것 같다. 솔직히 이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음? 솔직히 지금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다들 있었을 거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에 속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나라고 치는 사람들 특 가장 확증 편향에 종속된 노예 같은 인간들. 예. 왜냐면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그저 나라고 얘기해버리잖아. 그거 자체도 어쩌면 확증 편향인 거야. 나는 확증 편향적인 인간이 아니야. 나는 편향적인 인간이 아니야 라고 확신하잖아. 무튼 스스로 고집스러운 세상을 만들고 가두는 그거를 이제 공유하잖아. 편향된 정보를 타인에게 퍼뜨리기 때문에 이게 확증 편향이 정말 현대인들의 어떤 신규 그 병 같은 희귀병 같은 느낌이야. 요즘 보면 뭐하러 종이신문 읽으세요? 인터넷으로 모든 기사를 접할 수 있는 시대. 제가 종이신문 보는 이유도 습관인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기사만 찾으면 관심사만 보게 된다. 잠깐만. 내가 확증 편향이라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특 진짜 나에 대해서 확증 편향을 하고 있어. 아까 주호미님 얘기했을 때도 나는 양분화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나는 어쨌건 잡지식을 좋아해. 유튜브 관련 없는 영상들도 한 번씩 알고리즘에 들어오면은 결국은 봐. 조그만 정보라도 알려고. 이거 저거에 관심이 많아. 근데 나보고 확증 편향을 한다고? 죽어. 그러니까 나는 확증 편향은 아니고 확찌긴 했어. 살이 확찌긴 했는데 확증 편향이라고 하기에는 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취합하려고 하는 편이야. 옛날 같은 확증 편향이었으면 옛날에는 확증 편향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겠지. 근데 여러 방면으로 여러 좀 그런 여러 다인칭으로 좀 보려고 하지. 그렇죠. 어떤 사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인간들 아주 소인배들. 아주 소인배들. 형이 확증 편향이었으면 자익을 샀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확증 편향이 있었으면 아까 자이글을 샀겠지. 그렇지. 하지만 자이글을 사지 않았어. 다른 정보들을 취합하고 거기서 가장 나은 답을 찾아내. 무튼 종이신문을 매일 읽는 이유가 유지성님이 요즘 SNS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이 있냐. SNS에 글을 쓰면 사람들이 댓글을 단다. 글의 내용 취지랑 무관한 몇몇 표현이나 단어에 꽂힌다.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결론을 이제 내뱉게 되고 일명 허수아비의 오류. 허수아비의 오류란 무엇일까?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믿고 공격할 대상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허수아비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글 쓴 사람은 답답하다. 나는 그런 뜻으로 쓴 글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거.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해서 글쓴이를 공격하는 것. 제 공지사항에 가장 많이 들러붙는 날벌레들이 바로 이 허수아비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예. 의사소통이 안 돼요. 악플러들은 상대의 마음을 절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언어활동이 소통이고 대화라는 개념이 없다. 비난과 비판 어떻게 과연 구분해야 될까요? 상대의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비난입니다. 비판은 그렇지 않아요. 비판, 항상 내가 표현하는데 얘기를 했었죠. 아쉽다.
너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좀 아쉽다. 너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조금 서운하다. 감정적으로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긴다. 좀 더 나은 해결책은 없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너가 이렇게 강구했으면 좋겠어. 라든지. 없어요, 그런 거. 예. 개선점을 찾는 게 바로 비판이다. 근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저 비난 그 잡채인데 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왜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나요? 예. 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씨발 비난을 존나게 쏟아내놓고 사람을 궁지에 몰리게 해가지고 코너에 몰아놓고 벼랑 끝에 몰아놓고 왜 내 얘기를 듣지 않아?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나 그래가지고 그런 인간들 덜어내기 위함이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가지치기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개미 털기인 거고 그런 것들의 일환인 것이죠. 예. 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말을 걸러내려고 하는 거야. 나에게 좋은 말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은 비난에 대한 수요는 없어. 비판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계속 수요 없는 공급을 계속 하는 거지. 너 이래라 저래라 너 이러려고 이러는 거지. 에이 개새끼. 비판이 되려면은 분명한 근거와 설득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어져서 뭐가 나오냐?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어디서 나오냐? 다 이렇게 너한테 세게 얘기하고 이렇게 너에게 강하게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 널 위해서야. 다 너 잘 되라고. 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좋으니까. 네가 좋고 너 잘 되고 싶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내 말로 너가 자아실현했으면 좋겠어서. 그게 가스라이팅이지. 거 이어져서 이제 이게 빌드업이 되는 거지. 가스라이팅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필터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비난에 대한 필터링. 그러니까 비난에 대한 필터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오만 쌍욕을 하고 글에 똥도 좀 섞여있고 오물덩어리들이 좀 글에 좀 있어. 내용에서 취합할 것만 잘 취합해갖고 이 필터링으로 똥은 거르고 좋은 얘기들만 취합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이 어떤 나의 성장 동력이 되어서 이 치열한 인터넷 방송판에서 내가 성장을 하려는 그런 노력. 그런 사람들은 지능이 높아. 지능도 높고 또 뭐가 있냐? 의지가 있어. 자기 의지. 예. 그리고 멘탈이 좋은 거지. 멘탈.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꺾여. 사람은 양파가 아니야. 좋은 말 해주는 양파, 나쁜 말 해주는 양파가 있잖아. 양파한테 너 빨리 왜 안 커 이 씨발 빨리 싹 자라나야 돼 이 개새끼야. 아 생긴 거 참 좆같네. 그래서 막 오만 쌍욕하자 양파한테. 근데 여기 난 좋은 말 해주는 양파가 있어. 좋은 말 해주는 양파가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가서 성장한대. 뭐 그런 얘기 있잖아. 근데 사람은 양파가 아니라니까. 진짜로.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거 요즘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뭔가 내가 이거에 너무 좀 몰입이 돼가지고 너무 이거에 과몰입해갖고 뭐 열변을 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 정말 구분 못 하거든요. 요즘 애들 특이야. 예. 요즘 애들 특이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 1도 구분 못 함. 그리고 팩트를 좋아함. 팩트 좋지. 사실에 근거한 거니까. 그러나 태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뭔가 이거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싫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아 씨발 뭐 어쩌라는 거야. 어 이렇게 진지해. 그거는 네가 찔려서 그런 거야. 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길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이런 주제를 얘기할 때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거는 너가 어느 정도는 그런 인간의 부류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굳이 여기 이 상황에서 뭔가 짜치는 채팅을 칠 필요가 없는 거지. 비판과 비난을 구분한 대상. 멋대로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논리로 데리고 하는데 전체 맥락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하지만 결국은 저 소통이 안 된다. 그런 거지. 그래서 결국은 댓글을 막 씁니다. 예, 어제 공지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좀 그 표현이 중요한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나 봐. 이제 막 그거 있잖아 짤 중에 미안해가 아니라 미 네가 잘못했잖아 씨발 개새끼야. 그거 있잖아. 그 짤 알아 여러분들? 어? 미안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했잖아 씨발 새끼야. 그거 있잖아. 그짤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미친놈아. 그거 있잖아. 그거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화해하고 싶어요. 너무 어려워요. 가장 좋은 방법 말씀드릴게요. 친구를 찾아가서 미안해라고 말하면 돼요. 자 연습해볼게요. 미안해. 미친놈아 네가 잘못했잖아. 그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 거지. 아무튼 뭐 오슈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좀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